마음이 뭐라 그래야 될까? 마음이 항상 쫓기는 듯한 마음. 크게 대답해. 네, 맞아요. 항상 마음이 불안한 마음. 불안해요. 항상 심장이 덜덜 떨어. 나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, 맞아요. 속에서 늘 떨어.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. 맞아요. 그리고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그 사주가 있기 때문에 네. 본인이 나가 내 입에 풀채를주는 사람이 없어. 네, 맞아요. 그래서 항상 내 한몸은 건사하기가 힘들어. 네.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눈물이요. 어떻게 보면 미친년이야. 맞아요. 그치? 네. 한번 물어보자. 어린 나이에 벌써 어린 나이에부터 참 내 사족은 상관없이 내 집이 싫어서 빨리 밖으로 빨리 뛰쳐나왔나 봐. 네. 응? 네. 빨리. 네. 내가 제일로 좋아야 될 사람이 내 엄마고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도 싫고 네. 내 엄마도 싫고 네. 내 형제간도 싫어. 맞아요. 내 집이라면 지긋지긋해. 네. 솔직히 뒤돌아보고 싶지가 않아. 그냥 내가 솔직히 뒤돌아봐 내 집을 뒤돌아보고 싶다. 내 돈 필요할 때. 네. 긴 것만 크게. 네, 맞아요. 대체? 네. 내가 받은 게 없어서 집에 주고 싶지 않아. 네. 언니 마음이야. 네. 응? 한스러운 마음. 네. 응? 한번 물어보자. 내 초등학교 때 엄마하고 작별을 했나? 잠시 잠깐. 초등학교 때. 네. 그치? 네.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면 엄마하고 참 웃고 좋아야 되고 네. 그냥 엄마 사랑해 그 소리는 못해도 엄마 밥 해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나이란 말이지. 네. 그런 나이에 당신은 구박덩어리 인생 살았어. 맞아요. 그러다 보니 세상 사는 게 뭔지 몰라. 네. 그치? 네.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그냥 다니니까 다닌 거고 반은 다니고 반은 안 다닌 거 안 다녔고 고등학교도 반은 다니고 반은 안 다녔고 긴급한 대답해. 네. 그치? 네. 공부에 관심 없고 네. 집에 관심 없으니까 노는 데 관심 있고 애들하고 쭈쭈 모여서 그냥 뭐 지금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딱히 뭐 나쁜 짓은 안 했지만 네. 그래도 나쁜 짓 했어. 나쁜 짓이요? 뭔 말인지 알지? 그 나이에는 공부할 나이지 남자를 알 나이는 아니잖아. 네. 그치? 네. 어린 나이에서부터 남자를 알았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있어. 네. 뭐가 희한하냐면 네. 왜 충분히 얼굴형이랑 네. 충분히 이쁜데 네. 왜 자꾸 내 얼굴로 하풀이를 해? 무슨 말이냐면 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. 네.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겁나게 따라다녀. 네. 뭔 말인지 알겠어?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애로워 본인이. 맞아요. 그치? 네. 근데 내가 마음 주기가 참 쉽사리 남자한테 마음은 안 줘. 마음을 잘 안 준다고. 마음 안 줘요. 그치? 네. 마음은 안 주는데 애 몸은 주니. 응? 마음이 안 가는데 몸도 가냐 한번 물어보자. 네. 응? 틀렸나? 맞아요. 그치? 네. 그냥 부모에 대한 하풀이를 그렇게 했나 아니면 내가 애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애로워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냐? 외로워서 응? 사랑을 못 받아서 응. 남자 야인연아 여기서 미안하다. 사랑을 못 받았다면 그냥 사랑받은 노력을 하지 왜 내 몸을 남들한테 막말로 내 몸을 주면서 그게 무한한 행동이야. 그건 아니잖아. 한번 물어봐. 1년의 남자를 10명을 사겠냐 20명을 사겠냐 스쳐 지나간 남자가. 응? 맞지? 네. 그러나 자네 잘 들어. 내가 하는 말. 자네 이마 눈 코 이 뭐 이거 다 보여. 이제 네. 여기서 진짜 보니까 보여.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자면 8살 때부터 나 혼자 인생이야. 네.
혼자 인생에 지금 이 나이가 됐다고 친들 네. 누가 나 이뻐 수술했다고 해서 네. 누가 나 이뻐 해주지? 아니요. 내가 타고난 사주에 네. 남자 복이 없어. 네, 본인 그런, 사주에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눈물이야. 네. 내가 저놈을 또 믿고 내가 이제는 몸이 아니야. 이제는 마음이야. 네. 아닌가? 맞아요. 옛날에는 몸이었어. 네. 그냥 몸 주면 마음도 가니까. 네. 몸 주면 당신 자네 마음도 가니까. 네. 안 간 놈도 있었어. 솔직히. 네. 네. 그냥 자빠져 자고 머리 총 맞은 년처럼. 응? 내 동생 같았으면 머리 콱 뒤뜯어가지고 나와 개 같은 년 하고 끌고 나왔겠지만은 그렇게 해준 사람 없었고 네. 지켜준 사람 없었고 그렇지. 그런데 한 번 정도 어떻게 남자 만나면은 어쩔 때 어느 남자를 만나면 아예 멍청한 남자를 만나든지 당신이 네.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때리는 사람을 만나 네. 폭력적인 사람 네. 폭언적인 사람 내가 돈 대줘야 될 사람 네. 맞아? 맞아요. 맞지? 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내가 남자를 그렇게 안 만났더라면 네. 내 돈은 벌었어. 네. 인덕 없어. 네. 인복 없어. 부모 복 없어. 네. 형제 복 없어. 네. 내가 사람을 돈으로 사서 당신 지금까지 어? 내가 사람을 사서 돈으로 사서 사람들과 유지 관계를 했던 것 뿐이야. 네. 아닌가? 맞아요. 그렇지? 네. 그러면 왜 한 군데 일을 하면 네. 그렇게 좀 밖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왜 어? 갈팡질팡 하면서 한 달, 석 달 일하면 넉 달 일하면 한 달 놀고 네. 다섯 달 일하면 한 달 놀고 네. 응? 6개월 일하면 두 달 놀고 네. 왜 그런 인생 왜 사니? 응? 어떻게 보면 좀 버릇처럼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. 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지쳐가지고 마음이 좀 여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러면 네. 여린 부분이 있다면 나 너보다 마음 더 여려.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믿지? 내가 큰 소리만 빡빡 치니까 나도 그 여린 부분을 깨어나기 위해서 네. 내 스스로가 큰 소리를 친 거지. 아, 마음은 너보다 내가 더 여릴걸? 네. 그러나 했잖아. 나도 자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쌍해. 왜 그러냐면 나도 지금까지 누가 나 밥 먹여준 사람 한 번도 없어. 네. 내 스스로가 네.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살았어. 내 밥을. 네.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항상 늘 불안한 인생 살아. 네. 그러나 나는 달려가고 있잖아. 열심히 살잖아. 네. 근데 자네는 안 그러잖아. 응? 자네는 조금 일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일하다가 포기하고 네. 조금 일하다가 포기하고 네. 조금 일하다가 포기하고 어? 그러니 지금은 정착된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네. 응? 어느 놈을 또 믿어야 될지는 몰라. 주위에 남자가 없겠어? 있어. 물어보자. 네. 세 명 미친다. 누구냐? 막 사귀거나. 그러니까 세 명 미친다고. 어쨌든 저렇든 너 주위에. 응? 왜? 네. 너가 사귀거나 안 사귄가를 떠나서 네. 남자 친구가 되든지 네. 내 술 동무가 되든지 어? 그런 친구 항상 있어야 되거든. 네. 그치? 네.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네가 좋아서 고른다고 남자는 말을 했잖아. 네. 근데 잘 들어. 너 술 먹으면 이제 안 돼. 응? 네. 너 20대 말술 먹었지? 네. 응? 30대도 말술 먹었지? 네. 네가 다 익을 것처럼 말술 먹었지? 네. 응? 말술 먹고 또라이 짓걸 하고. 네. 예를 들어서 너 애인 있었어? 옆에. 네. 그럼 너 애인 싫으면 네 애인 친구하고 자네가 너야. 네. 근데 뭐가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? 어? 너 행동을 잘하는 행동이야? 어? 아니요. 머리 총 맞은 행동이지?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어? 남자한테 돈 처발라 가면서 네. 어? 남자 찾아 산말리 하는데 개 같은 년아. 어? 네 말 들어. 네가 인생 불쌍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다면 정신 차리고 살아. 네. 알았어? 네. 응? 오늘은 네가 구독자로 보이지 않고 네. 한자락에 그냥 네하고 나고 네. 하, 띠도 띠 한 바퀴 띠동갑이야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그러나 내 여자가 아무리 세월이 지금 응?
어? 세월이 아무리 변했다 치더라도, 아무리 뭐, 내가 그, 어? 뭐, 자유의 시대가 됐다 친들, 그래도 몸은 그 여자답게 함부로 굴르는 거 아니지. 아니야? 어? 얘 술만 처먹으면 남자 못 찾아서 안달이고, 잠자리가 그렇게 좋아? 너 내가 봤을 때 잠자리 그렇게 좋아서 하는 것 같지도 않아. 어? 틀렸어? 맞아요. 그치? 네. 큰 소리 대답 안 해? 맞아요. 응? 네. 정신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야. 돈을 벌었더라면, 그 게으름, 어? 그리고 그런 행동만 안 했다면, 돈은 벌었을 거야. 그러나 남자는 포기했어야지. 왜? 애로해서 남자 만났다. 그래,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근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. 그러나 한 달에, 1년에 수차간 남자 50명이 되면 안 되잖아. 너 수첩에 적어놓고 남자 만나지는 않잖아. 기억을 못할 정도로 남자 많이 지나갔단 말을 하는 거고. 이 남자 만나놓고 나면 3년, 3개월 딱 사귀다 보면 남자가 너를 배신하거나 너가 남자를 배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단 말하는 거야. 그러나 말 잘 들어. 네 인생은 아무리 사주가 그렇다 친들 네가 1년만 꾹 참아봐. 2년만 꾹 참아봐. 사주도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완전히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이만큼은 바뀌어. 알아듣겠어? 어? 그리고 손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. 손에 재주가. 손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니까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.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포차라든지 한식집이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억척스러운 면은 있지만 네가 그 억척스러운 면을 발견을 못하고 살았어. 응? 남자한테 눈 멀어서 이 넋 빠진 년아. 안 그래? 맞아요. 응? 그 남자들이 내한테 한 번이라도 100만 준 사람 있으면 말해봐. 다 뜯어먹으려고만 이용하려고만 있었던 것 같아. 그렇지? 어? 원래 네 어렸을 때 사주가 유흥업소 사주야. 제가요? 어. 노래방을 다니든지. 어렸을 때 어? 네가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어? 그럼 어쩔 수가 없으니까. 어? 그게 나쁜 건 아니야. 내가 말한 것은.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고생한 만큼의 돈을 벌어놓고 있었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낭비, 쓸데없는 낭비를 남자한테 그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였다. 응?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했다. 그래 나는 줄 수 있어. 예를 들어서 어? 사업에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이용해 먹지 않고 나를 여자라 보고 같이 살려고 노력한다면 해줄 수는 나는 있어. 난 그것을 그것 갖고 말을 하지는 않아. 그러면 너는 야지리 저지리 다 해줬잖아. 어? 안 그래? 그렇게 지었으면서도 어? 아직도 안 무서워? 한번 물어보자. 이 나이까지 수차 지나간 남자가 100명은 넘지? 그런 것 같아요. 그치? 근데 정말 여자로서 수치스러워. 어? 끝나고 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신 차려 이 미친 거사. 어? 아무래도 가인 딱딱 벌리지 말고. 어? 그 여자만큼 여자가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어딨어? 아무리 세다가 어? 지났다 치지만은. 안 그래? 내 말 틀렸어? 맞아요. 너 이런 소리 누구한테 욕 못 안 얻어먹어봤지? 어? 나한테 얻어먹어. 그냥 너네 엄마도 이런 소리 안 하지. 왜? 너네 엄마는 할 자격이 없어. 응? 자신들 두고 도망간 엄마가 너네 자식 교육시킬 자격이 없잖아. 안 그래? 내 말 틀렸나? 맞아요. 그치? 네. 근데 어쨌든 저렇든 내년 잘 넘겨. 내년이요? 어. 내년 잘 넘기고 잘 들어라. 내 미래 공수까지 줄게. 내 후년은 괜찮아. 내 후년에서 3년 괜찮다가 네가 49 그때 한 번만 조심해. 네 몸에 칼 댈 수 있어. 49에요? 꼭 조심해. 병으로요?
큰 병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걸로. 그러니까 그때 내 허리 다치지 않고 내 몸 치지 않고 그리고 네 자궁 조심해야 되고 네. 그리고 네가 필 때는 언제야? 52이야. 근데 그전에 안 핀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. 열심히 노력해놔서 52에 나 그 보살님한테 혼 졸라게 혼나고 나 돈 벌었다. 그 보살님 찾아가야지. 그때는 기분 졸라게 나빴는데 생각해보니까 고맙네. 또 꼭 찾아와라. 알았냐? 네. 52에 네가 돈 만지고 있을 거니까.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네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한테는 돈 주지 마. 네. 알았어? 네.